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가 1천만 명을,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었습니다. 중국이 발병을 보고한 지 6개월 만입니다. 우리 방역당국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구분했는데 현재는 가장 낮은 1단계입니다. 여야가 국회 원구성 최후 협상에 나섰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내일 본회의 개최를 예고했는데 법사위원장직 배분 협상이 관건입니다. 추미애 법무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정면 비판한 데 이어 이번에는 문제는 검언 유착이라고 검찰과 언론을 함께 비난했습니다. 민주당 조응찬 의원은 추 장관의 겨냥해 거친 언행이 말문을 잃을 정도라며 여당 내에서 처음으로 공개 비판을 했습니다. 2m 깊이의 맨홀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1명은 중태에 빠졌습니다.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들어갔다 사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훈입니다. 2019년 12월 31일, 이날이 어떤 날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중국 정부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이란 이름으로 세계보건기구에 코로나19 발병을 처음 보고한 날입니다. 6개월이 지난 오늘 전 세계 확진자가 1천만 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 수도 50만 명을 넘었는데 중국을 제외한 대다수 인구 대국에서 하루 확진자가 1만 명 이상 나올 정도로 2차 대유행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먼저 송무빈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파라솔이 촘촘히 늘어선 해변. 어른, 아이 모두 마스크는 쓰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문을 연 식당엔 손님들 발길이 이어집니다. 각국이 봉쇄 조치를 푼 사이 바이러스는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는 1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중국이 지난해 말 세계보건기구에 발병을 처음 보고한 지 6개월 만입니다. 국가별로는 방역에 실패한 미국과 브라질, 인도 순으로 확진자 수가 많았습니다. 전 세계 누적 사망자는 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름이면 코로나가 잦아들 거란 예측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It's clear that because all people are at risk of COVID-19, all people should have access to all the tools to prevent, detect and treat it, not only those who can afford to pay for them. 전문가들은 백신이나 치료제가 나올 때까진 봉쇄와 해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국내 상황도 심상치 않습니다. 종교시설을 중심으로 감염이 번지면서 오늘 확진자만 60명을 넘었습니다. 송민성 기자가 국내 코로나 확산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경기도 안양에 있는 주영광교회입니다. 군포 확진자가 지난 21일과 24일 이 교회 예배에 참석했는데 함께 예배를 본 17명이 무더기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도 교인 모녀와 그 가족 등 3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 교회는 교인이 9천여 명에 달하는 데다 확진자가 증상 발현전으로 예배 참석한 날도 3번이나 돼 감염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사람이 아직 오리무중입니까? 능동감시체제로. 방역당국은 이들 날짜에 예배를 본 교인 717명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서도 60대 자매 부부와 그 손자, 일가족과 접촉자 등 9명이 감염됐습니다. 호남권에서 확진자가 나온 건 90여일 만입니다. 그러면 수도권에서 이제 충청권, 전남권까지, 호남권까지 내려가는 확산되는 그런 또 불안한 요소도 같이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어린이집에서도 3살 원생이 추가로 확진되는 등 확진자가 잇따르자 방역당국은 긴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말엔 코로나19 검사량 자체가 적은 점을 감안할 때 일요일인 오늘 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도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감염 경로를 모르는 깜깜이 환자 비율도 11%를 넘습니다. TV조선 송민선입니다. 특히 서울 왕성교회 확진자 중에는 초등학교 강사도 있어서 해당 학교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분류해서
코로나 확산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권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낮 서울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 천막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시간 강사로 일하던 남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선별 진료소가 설치됐습니다. 학생과 교직원 140여 명이 방문해 검사를 받았습니다. 이제 학생들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그 검사 체질을 한 거예요. 반 들어간 저기 학생들한테. 시간 강사 A씨는 관악구 왕성교회 교인이었습니다. 지난 21일과 23일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와 학생들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어 학교에서 밀접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내일 하루는 전학년 원격 수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돼가지고 매우 불안한 상태이긴 하죠. 학교 분위기도 불안하긴 하고요. 네. 왕성교회 관련 확진자는 오늘까지 모두 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하루 사이 8명이 늘었는데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교회발 코로나 확산 위기감이 커지면서 종교시설을 고위험시설로 지정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지만 방역당국은 현재로서는 교회 등 다중시설 운영을 제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만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분류해 확진자 발생 수에 따라 모임이 가능한 인원수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지금 이 시각 국회에서는 원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가 협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서 막판 줄다리기가 한창인데 오후 5시가 넘어 시작한 협상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국회를 연결해서 현재 상황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홍현주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협상에 진전이 좀 있었습니까? 네, 여야 원내지도부는 오후 5시 20분부터 협상의 진전을 만들기 위한 회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협상이 길어지고 있는데요. 박병석 국회의장은 오늘 협상 결과와 관계없이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여야의 법사위를 둘러싼 입장차의 변화가 없어 오늘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5시 10분경 의장실에 들어갔고 뒤이어 통합당과 민주당 순으로 원내지도부가 도착했습니다. 지난 협상에서는 법사위원장 임기를 여야가 1년씩 나눠서 맡거나 대선 이후 집권 여당에 후반기 법사위 우선권을 부여하는 안 등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여야는 내일 오전 한 번 더 협상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7월 3일 전에 3차 추경안을 처리하고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통합당은 3차 추경안과 관련해 행정부의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다며 국회는 고무도장을 찍는 통법부가 아니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 의장은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 내일 본회의를 열고 정보위를 제외한 여당목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18개 상임위 독식에 나설지 11대 7 관례를 지킬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난 한 주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칠게 몰아세운 추미애 법무장관의 언행을 두고 정의당에서조차 저급한 표현이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비난 여론이 들끓었었죠. 그러자 추 장관이 직접 수습에 나섰습니다.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번지수가 틀렸다. 검사는 증거를 조작하고 언론은 받아쓰기를 하는 검언유착이 핵심이다. 이런 겁니다. 수사 중인 사건을 단정적으로 언급한 걸 두고 검찰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법무장관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채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시를 절반을 잘라먹었죠. 세상 지휘랍시고 해가 지고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어요. 추미애 법무장관의 언행을 놓고 정의당까지 나서 표현이 저급하다며 비판에 가세하자 추 장관은 언어 품격을 지적하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고 반박했습니다. 추 장관은 어젯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문제는 검언유착이라며 그동안 언론은 검사가 불러주는 대로 받아쓰기 해왔고 검사는 증거를 조작했다고 검찰과 언론을 싸잡아 비난했습니다. 검언이 합세해 유시민 개인을 저격하다가 유착 의혹이 드러나자 검찰 업무를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저격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공개 입장을 자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추 장관이 선을 넘었다는 분위기가 퍼지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검언 유착 사건이 현재 수사 중인데 검언 유착을 기정사실화했다면서 법무부 장관이라는 사실을 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 지시는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추 장관을 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발언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처음 비판이 나왔습니다. 검사 출신 조응천 의원인데 거친 언행에 말문이 막힐 정도라고 했습니다. 박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혹스럽기까지 해 말문을 잃을 정도. 윤석열 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언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SNS에 올린 반응입니다.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30년 가까이 법조 부근에 머무르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낯선 광경이라고 했습니다. 또 원래의 의도나 소신과 별개로 거친 언행을 거듭하신다면 정부 여당은 물론 인명권자에게도 부담이 될까 우려스럽다 덧붙였습니다. 범여권에서 잇따라 윤 총장을 압박하는 발언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여당 의원이 추 장관의 언행을 공개 비판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조 의원은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징계 때도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을 한 걸 가지고 징계를 한다는 거는 전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미래통합당은 이 혼란을 수습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고 했고 진중권 전 교수는 SNS에 조 의원이 민주당의 소신파라며 완장파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당원 게시판과 조 의원의 SNS 계정에는 조 의원을 비판하는 글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TV조선 박지호입니다. 네,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고 정치권에서도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청원은 25만 명 넘게 동의를 해 청와대 답변 요건도 넘었습니다. 청와대의 고심이 깊다고 합니다. 김보건 기자입니다. 인국공 취준생의 목표가 연봉 3,500만 원 받게 될 보안검색 직원이냐. 명문대생은 생계 걱정 없이 취업 준비한다. 이 발언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자기들 몫을 빼앗는 것도 아닌데 왜 직고용을 반대하느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앞뒤를 자르고 비틀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김 의원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보안 직원들이 직고용되면 연봉은 최소 4,300만 원 이상이라고 논란을 이어갔습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보안 직원 연봉이 3,850만 원이라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전했습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번 논란 과정에서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하게 됐다면서도 언론의 팩트체크로 가짜뉴스성 이미 규명됐는데도 논란이 가시지 않아 안타깝다고 했습니다.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이 울타리를 치고 을과 을의 싸움, 청년들마저 내 편으로 갈라놓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공기업 비정규직의 정규화를 그만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은 25만 명을 넘어 청와대 답변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스하키 남북단일팀과 조국 사태로 청년들의 분노가 들끓었던 당시 직접 입장을 밝혔던 만큼 내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인국공 사태에 대해 발언할지 주목됩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네, 청와대가 청년들의 절박함을 마주했다고 인정했듯 이번 정규직 전환 논란은 일자리를 찾는 20대 청년들이 중심에 있습니다. 공정을 기대했던 정부에서 공정 문제가 불거지자 이들이 더 큰 분노를 느끼는 건데요. 당장 문재인 대통령의 20대 지지율도 급락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20대 공정의 역습에 맞췄습니다. 2017년 5월, 취임 사흘 만에 첫 외부 행사로 인천 공항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 우선 공공부문부터 임기 내에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발언에 맞춰 인천공항공사는 보안 업무를 맡은 비정규직 1,900명을 직접 고용하기로 했죠. 그런데 이 조치는 공정성 논란을 낳았습니다. 취업 카페엔 정규직 입사를 위해 노력한 사람은 뭐가 되나는 성토글이 이어지고 열심히 공부할 이유가 없어졌다며
부러진 팬 운동이 벌어졌죠. 당시 공사 사장 자격으로 1만 명 정규직화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민주당 정의령 의원은 TV조선과의 통화에서 공사 취준생들 일자리에는 영향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의 그 TO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분들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은 분노로 끌어올랐습니다. 그러면서 20대 지지율이 출렁입니다.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긍정평가는 41%로 일주일 만에 12%포인트나 떨어졌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공정성과 관련된 부분인데 20대의 기회를 빼앗아가는 것이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공정성 문제는 2018년 평창 겨울올림픽 당시 남북 여자 아이스하키팀 단일팀 구성 때도 논란이 됐었죠. 하나의 팀을 만들어서 함께 경기에 임한다면 저는 그 모습 자체가 실력이 더 나은 우리 선수의 출전 기회가 줄어드는데 비난이 쏟아졌고 감독도 경기력 저하를 걱정했습니다. Team chemistry. Adding somebody in, North Korean or South Korean, adding somebody in so close to the Olympics, it's a little bit dangerous. 당시에도 문 대통령에 대한 20대의 긍정평가는 2주 사이 1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작년 9월 조국 사태 때도 공정 문제는 젊은 층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조국. 입시 비리를 포함해 각종 의혹이 불거진 그를 법무장관으로 임명한 뒤 20대 긍정평가는 2주일 만에 9%포인트 빠졌습니다. 기회의 공정이라고 하는데 굉장히 예민하고 이 정부가 공정과 정의를 존중하고 그를 옹호하는 정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권은 수습하려다 기름을 부었고 이런 사소한 일로 뭐 사소한 표현은 아닙니다만 야당에서는 문 대통령의 방문 날짜를 정규직 전환의 기준으로 삼은 걸 두고 로또 취업, 문재인의 성은이라는 비아냥까지 쏟아졌죠. 취업난 속에 결혼도 포기, 집도 포기, 포기할 것만 늘어나는 N포 세대. 2020년 대한민국 청년들은 우리 사회 공정을 다시 묻고 있습니다. 뉴스 7 포커스였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2m 깊이의 맨홀에서 청소를 하던 근로자 두 명이 유독가스에 질식해 숨지고 한 명은 위중한 상태입니다. 쓰러진 동료를 구하러 세 명이 들어갔다가 함께 사고가 났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자원 재활용 업체입니다. 경찰 과학수사대가 맨홀에 장비를 집어넣자 유독가스 측정기에 경보음이 울립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이곳 맨홀에서 청소 작업을 하던 근로자 한 명이 쓰러졌습니다. 함께 일하던 근로자 3명도 동료를 구조하기 위해 따라 들어갔다가 쓰러졌습니다. 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50대 A씨 등 2명은 숨졌습니다. 또 40대 근로자 한 명은 의식을 되찾았지만 나머지 한 명은 중태입니다. 이들은 발견 당시 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고가 난 맨홀은 2m 깊이로 젖은 폐지 찌꺼기 등이 모이는 곳입니다. 사고 직후 특수구조대가 잔류가스를 측정한 결과 황화수소와 이산화질소 등이 허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부들이 순차적으로 바로 쓰러졌다는 그런 진술이 있는 만큼 저희들이 뭐 유독가스 중독 또는 저산소에 의한 질식 뭐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숨진 근로자 두 명의 정확한 사인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TV조선 이민재입니다. 안산 유치원에서 발생한 집단 식중독으로 현재 20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 가운데 유치원생 한 명이 더 증세가 심해져 투석 치료를 받았습니다. 유치원 원장은 증거인멸 의혹 등을 전면 부인했지만 학부모들은 이 원장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배상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유치원과 관련해 설사와 복통 증상을 보이는 원생과 가족은 모두 115명입니다. 특히 신장 기능이 손상되는 이른바 햄버거병 유증상자는 15명. 이 가운데 5명은 증상이 심해 투석 치료를 받았는데 오늘 오전 추가로 한 명이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심장 투석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투석이 필요하니까 데리고 와서 투석을 했던 것 같네요. 보니까. 신장 투석 하는 방이 있습니다.
피해 원생 학부모 7명은 업무상 과실치상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원장 A씨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이들은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A씨가 급식 보존식을 일부 보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닌지 조사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장께서 자기는 간식까지 보존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것을 폐기했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거기서 폐기한 거에는 간식 말고 점심 메뉴도 있어요. 하지만 원장 A씨는 어제 저녁 원생 부모들에게 장문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 보존식 고의 폐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방과 후 제공되는 간식을 보존식으로 보관해야 하는지 몰랐다는 겁니다. 경찰은 조만간 원장 A씨를 불러 식중독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사건 사고 현장에 가장 먼저 도착하는 소방관들은 참혹한 모습을 목격할 수밖에 없어 아마도 정신적 고통이 크겠죠. 이러한 스트레스로 소방관이 정신질환에 시달렸다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도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권용민 기자입니다. 무섭게 치솟는 불길. 30kg 무게를 짊어지고 현장에 뛰어드는 이들은 다름 아닌 소방관들입니다. 초속 50m 태풍도, 건물 붕괴 현장도 가장 먼저 달려가 사투를 벌입니다. 업무로 인해 정신질환을 얻은 소방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순직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소방관 A씨의 아내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순직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92년 소방관으로 임용된 A씨는 2015년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유족들은 A씨의 순직을 신청했는데 인사혁신처는 직무와 관련해 직접적 자살 계기로 볼 수 있는 정황이 없다며 부지급 처분을 내렸습니다. 유족은 업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그로 인한 정신질환에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공황장애가 발생하였음에도 원고의 의사에 관하여 구조 업무에 계속적으로 종사하여 왔습니다. A씨는 평소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불에 뛰어들어 죽고 싶다는 말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V조선 권용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를 대학 건물에 붙인 20대 청년에게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돼 논란이죠. 과거 민주화운동 때 대자보는 정권의 잘못을 알리는 수단으로 활용돼 왔고 또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아 왔는데 이 청년은 건물 무단 침입을 이유로 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당사자로서는 매우 당황스러운 결과가 나온 건데 저희가 이 청년을 어렵게 인터뷰했습니다. 신원이 공개될 경우 2차 피해가 우려돼서 부득이 얼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저도 대답을 봤는데 사실 수위가 좀 세지 않냐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더라고요. 근데 왜 이런 대자보를 붙이게 된 거죠? 현 정권을 좀 내로남불과 위선적인 모습이 많다라고 생각했고 대외적으로 조국 사태 관련한 일도 그렇고 이런 모습들을 좀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부착하게 됐습니다. 이제 전대협이라는 단체의 지령을 받고 이제 새벽 3시에 단국대 천안 캠퍼스에 이제 대자보를 붙인 거잖아요. 처음에 경찰한테 어떤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그냥 반말로 관등 성명도 되지 않은 채로 저에게 반말로 어디 뭐 조사받으러 와 이래서 저 또한 죄를 지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경찰 아니시죠? 장난 좀 하죠라고 제가 말할 정도로 경찰 조사받는 내내 어떻게 대자보를 붙이게 됐느냐? 대자보를 어디서 나왔느냐라는 경찰 조사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받을 내용 자체는 건조물 침입죄보다는 대자보를 붙이게 된 과정과 내용에 대한 조사를 훨씬 더 많이 받았다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판결을 보면은 이게 명예훼손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러고 국가모독죄 이런 게 아니라 건물 침입죄가 적용이 돼서 벌금형을 지금 선고받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때 무슨
문이 잠겨 있거나 아니면 뭐 검색대가 있거나 이런 걸 억지로 통과해서 들어갔다든가 이런 상황이 아니었습니까? 예, 절대 그런 상황 아니었고 이 대자보를 부착하는 행위 자체가 합법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닫혀 있거나 뭐 폐쇄된 공간에 막 억지로 들어가서 부착한 적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대자보 자체를 붙이는 거에 대한 위법성을 본인 스스로 느끼지 못했습니까? 예, 저는 이게 표현의 자유라고 해당한다고 생각해서 판단해서 행동을 했고 아시다시피 과거에도 이런 대답을 부착으로 민주화운동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당시를 회상하며 행동했습니다. 예. 결국에는 피해자가 학교 측이잖아요. 예. 학교 측에서 뭐라고 당시에 재판장에서 얘기를 했습니까? 학교 측에서 저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분명히 의사표현을 했고 예. 그리고 그분이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이게 재판까지 올 일이냐라고 답을 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이 없는데 책임 묻는 사람만 생기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제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유죄 판결이 본인의 앞으로의 삶에 어떤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도 있던데 이런 법정이나 이런 범죄에 있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고 늘 생각해 왔던 사람인데 앞으로의 인생도 심히 걱정된 상태입니다. 이제 대학에 이런 대자보를 붙이는 일들이 가능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많이 위축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제물로 바쳐서 젊은 사람들이 정부 비판을 할 수 있는 뭔가 그런 계기를 미리 차단한 게 아닐까.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항소할 계획입니다. 훗날 지금 돌아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시절로 기억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정부가 21번의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음에도 집값은 잡히질 않고 젊은 층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빚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30대 주택담보대출액이 가장 많았고 최근 1년 사이에는 급증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서울 마포구 등에서 멀지 않지만 상대적으로 집값이 낮은 고양시 항동동. 최근 30대 직장인과 신혼부부의 매수 문의가 쇄도했습니다. 최하 2억, 3억, 4억 싸니까 올라가고 있어도 그래도 여기는 교통편도 좋고 서울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니. 서울 외곽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로 집을 사는 30대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주택담보대출 중 30대 대출액은 102조여 원으로 전체의 35.7%를 차지하며 전 연령층 가운데 가장 많았습니다. 특히 최근 1년의 대출액이 이전 1년보다 더욱 커졌습니다. 집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까 앞으로 집은 계속 그 가격 자체가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가지고 지금이라도 이제 더 늦기 전에 매매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잇따른 부동산 규제책 속에서도 집값이 계속 오를 거란 불안 심리는 줄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저 2주간에 아마 폭발적으로 잘 접수됐을 겁니다. 재해가 계속 생긴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수도권이 엄청납니다.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주택 공급이 되지 않는다면 이런 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유동성 자금의 저금리가 지속되는 한 부동산 대책이 집값 잡기에 힘을 발휘하지 못하면서 젊은 층의 부채 증가와 하우스 푸어 전락을 불러온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이렇게 빚을 내서라도 내 집 마련을 하기도 하지만 자동차 시장에서는 억소리 나는 차량들이 잘 팔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차 업체들이 신차는 물론이고 전 세계에 한 대뿐인 고급 차량도 한국에서 먼저 공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안타까운 양극화 현상입니다. 김지아 기자입니다. 차량 곳곳이 침식되어 있고 그 속에서 석영이 돋아납니다. 세계적인 예술가 다니엘 아샴이 시간의 침식을 주제로 만든 전 세계 단 한 대뿐인 차량. 이 작품은 아시아 최초로 한국에서 공개됐습니다. Also had a successful year. In 2019, we delivered more than 4,200 vehicles, continuing a strong performance from 2018. 이 스포츠차 업체의 올해 한국 내 누적 판매량은 3,430여 대를 기록해 작년보다 44% 늘었습니다. 이에 맞춰 직원 채용과 서비스 센터,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장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다른 수입차 업체는 지난달 세계 최초로 신차를 공개하는 월드 프리미어를 한국에서 열고 전 세계에 생중계했습니다. 한국 시장을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보고 있고 한국에서 공개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의미에서 한국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업체 주력 차종들의 한국 내 판매율이 세계에서 1, 2위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유행과 경기 불황 속에서도 올 들어 5월까지 국내 판매 수입차는 10만여 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 늘었습니다. 한국 시장이 세계 자동차 업계의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자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북한에 가족을 남겨두고 온 탈북민들은 북중 접경지대 브로커를 통해서 생활비를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 당국이 최근 들어 탈북민 가족들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탈북민들의 송금은 북한 경제에도 큰 도움이 돼서 완전히 차단하지는 못하는 모양입니다. 윤동빈 기자가 실상을 취재했습니다. 북한 사회에서 탈북민은 조국을 버린 배신자로 간주합니다. 군인간 수리들이 포란듯이 생산해서 더 큰 혁신을 일으키자. 그러나 남한의 탈북민을 둔 가족은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3만 5천여 명의 탈북민이 북한에 매년 100달러씩 보낼 경우 북한 외화벌이 수입의 10분의 1 정도와 맞먹습니다. 결혼식 비용을 남한에서 이렇게 보내주는 것이 북한에서는 굉장히 큰 돈이기 때문에 그 가정이 결혼 상대로선 최고로 인기가 있는 걸로. 체제 위협의 위기를 느낀 북한 당국은 최근 들어 탈북민의 송금을 통제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북한 고위층 탈북민은 그동안 탈북민 가족 감시 업무를 지역 보위기관에서 담당했지만 최근 들어 중앙기관이 직접 관리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탈북민에게 돈을 받는 가족을 신고하는 일도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대북 제재로 외화 수입이 급격히 줄어든 북한 정권이 탈북민의 외화 송금을 완전히 끊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북한의 장마당 경제 활성화에 큰 영향을 주는 탈북민들이 송금이 중단될 경우 시장 경제 활성화에도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미국에서 번지고 있는 인종차별 논란이 서부 영화의 대부로 꼽히는 존 웨인으로까지 불똥이 튀고 있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세상을 떠난 그가 흑인에 대해 했던 말들 때문인데요. 어떤 내용인지 송지욱 기자가 자세히 전하겠습니다. 카우보이 모자와 스카프 차림에 장총을 든 서부 사나이. 미국 개척 시대를 그린 서부극을 주름잡던 배우 존 웨인입니다. I feel very grateful, very humble, and all thanks to many, many people. 극 보수주의자였던 존 웨인은 생전에 흑인과 소수인종에 대한 반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백인 우월주의는 필요하다. 흑인 노예제에 죄책감을 안 느낀다는 식의 발언이 당시에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존 웨인이 숨진 지 41년이 지났지만 오렌지 카운티 민주당은 그를 비난하는 결의문을 통과시켰습니다. 그의 이름을 따서 지은 존 웨인 공항을 오렌지 카운티 공항으로 바꾸고 공항에 있는 존 웨인 동상도 철거할 것을 주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미국의 문화적 상징으로 자리 잡은 배우지만 공공장소에 인종차별주의자의 이름을 붙이고 추모하는 건 시대의 착오적이란 겁니다. 인종차별 철퇴의 분위기에 서부극의 전설도 청산될 위기입니다. TV조선 송지욱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서주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슬기로운 초선 생활로 하겠습니다. TV 드라마 제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민주당의 싱크탱크죠. 민주연구원이 초선 의원들을 대상으로 여성 장관 4명으로부터 공직자의 자세와 의정활동의 방향을 듣는다는 컨셉으로 이 슬기로운 의원 생활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입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이 장관을 대하는 자세 어땠을까요?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긍정적으로 보면은 장관님 굉장히 빛이 나시더라고요. 충해 그 전 당대표께서 남아 계셨다면은 여성 부의장이 아니라 여성 의장이 헌정사상 최초로 탄생하지 않았겠냐. 문정복 의원님이 네 귀속말로 했는데 큰 소리로 좀 하시죠. 분위기가 아주 화기애애한데 네. 뭐 마지막 얘기는 추미애 장관 뭐 대통령 해라 뭐 이런 얘기였나요? 뭐 그런 덕담이었죠. 예, 뭐. 예. 뭐 빛이 난다 여성 국회의장이 나왔을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인데 아무리 여당 소속 의원들이지만 이게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삼권 분립의 원칙인데 네. 좀 도가 넘게 들리긴 합니다. 예, 뭐 컨셉 자체가 이 선배가 이 후배들에게 가르침을 전수하는 뭐 그런 형식이긴 하지만 좀 과해 보인다는 뒷말이 물론 이 당내에서도 좀 나왔습니다.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추미애 장관도 선을 넘나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선배 정치인이긴 하지만 이 입법부의 견제를 받는 국무위원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법사위에서 자신에게 질문을 던졌던 후배 여당 의원들의 수준을 평가하는 듯한 발언을 합니다. 많이 아시는 분일수록 법률에 대해서 밤을 안 새시고 막 질문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꼈어요. 네, 검찰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고 이 추 장관을 질타했던 송기현, 소병철 의원을 겨냥한 걸로 보입니다. 반면 김용민, 김남국 의원은 밤새워서 준비해 질문을 조리 있게 잘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두 사람은 이른바 이제 친조국 인사로 지금 꼽히고 네. 있는 그런 분들인데 저분들한테는 네. 왜 평가가 후했습니까? 뭐 추 장관 나름의 기준은 있었겠지만 어쨌든 김용민 의원은 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사상 최악의 총장이 될 거라고 한 바가 있고 김남국 의원도 최근 이른바 이 법 왜곡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는데 이 윤 총장을 겨냥한 법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처음 당선된 여당 의원들이 이제 적지 않은데 네. 저런 모습들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이 슬기로운 초선 생활의 느낌표는 정치적 거리두기로 하겠습니다. 이 지금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한창이죠. 이 초선, 이 특히 여당이라도 행정부 견제가 국회의원의 본분인 만큼 정치적 거리두기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추 장관 강연 바로 다음 날 박주민 최고위원이 미래통합당을 비판하며 했던 이 발언으로 첫 번째 느낌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피감기관에게 업무상 잘못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질의를 하기도 하고 문제제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헌법이 국회에 보장한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니까 헌법이 정한 의무를 국회의원들이 잘 이행해 주길 바라면서 네. 다음 물음표로 넘어가죠. 네, 두 번째 물음표는 공정성 논란의 훈수든 조국으로 하겠습니다. 예, 뭐 인천국제공항 지금 정규직 채용 정규직 전환 이 문제가 논란이 아주 거세지고 있는데 네. 조국 전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 한마디 했나 보죠? 예, 뭐 조 전 장관이 직접 한 건 아닌데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 사진을 하나 공유를 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정책 브리핑 홈페이지를 통해 밝힌 입장인데요. 이 직접 고용이 되는 보안검색원은 취업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일반직과 직렬이 다르고 또 일반직의 신규 채용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도 비슷한 주장을 펴면서 현재 이제 공정성 논란이 왜곡된 사실을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네. 이번에 공항공사 보안 요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과정, 이 과정이 일반 정규직 채용 과정과 비슷하다면 이런 논란이 당연히 안 생겼을 텐데 왜 젊은 층의 문제의식에 공감하지 못하고 문제가 안 된다, 언론 탓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예, 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긴 하지만 지난해 이 자녀 입시 비리 문제로 공정성 논란을 촉발시킨 게 바로 조국 전 장관이죠. 그런 분이 이 공정성 문제에 나서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왜 본인은 정작 붕어, 개구리, 가재를 희생시키고 자신의 딸을 용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까? 지금 조국 장관 자녀 사태를 지켜보면서 무기력에 더 빠졌습니다. 신청하지 않은 장학금을 받았다는 것에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네,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서울대 게시판 스누라이프엔 비판글이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공정 관련 이슈에서는 그냥 가만히 계셔야 할 사람이 훈수다. 자녀 교육 문제로 그 난리를 피워놓고 딸 때문에 의전원 자리 하나 박탈된 거 돌려놓고 그런 소리 해라. 또 이 낄끼 빠빠해라. 그러니까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라는 등의 내용이었는데 예, 물론 저에게 정제된 표현으로 지금 전해드린 거고요. 실제 표현은 이보다 더 과격했습니다. 예. 뭐 본인은 무죄를 지금 주장하고 있으니까 재판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네. 이게 지금 가뜩이나 부글부글한 청년들 분노에
김두관 의원 그리고 조국 전 장관까지 가세를 해서 지금 기름 부은 격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자,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보죠. 네, 두 번째 물음표. 이 공정성 논란에 훈수든 조국의 느낌표는 긁어서 나오는 건 부스럼뿐으로 하겠습니다. 부스럼뿐? 네. 예. 어떨 땐 가만히 있는 게 도움이 되기도 하죠. 예. 예. 서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 원수를 무찌른다면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아, 노량대전 전날 밤 홀로 갑판에 오른 이순신 장군이 올린 기도죠. 아, 정조 때 편찬된 이충무공 전서에 아, 차수약제 사즉무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아, 모함으로 옥고도 치렀지만 이순신 장군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 나라와 백성을 구한 진정한 장군의 모습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 기억됩니다. 아, 그런데 이 말을 즐겨 쓴 군인이 있습니다. 아, 바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입니다. 2010년 국방장관으로 취임했을 때 아, 장병들에게 보내는 지휘서신 1호에 이 문장을 썼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그는 북한이 가장 두려워했던 군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건 바로 움직여야 들어가야죠. 쏠까요 말까요가 나온다든지 언제까지 적이 굴복할 때까지. 도발 원점을 정밀 타격을 해가지고 완전히 분쇄를 시켜버려요. 당시 집무실에는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과 김격식 사군단장 사진을 걸어놨는데 적장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안보태세를 되새기는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 그는 이런저런 명목의 적폐로 몰려 지난 3년간 검찰과 법원에 불려다녔습니다. 그런데 군 기강 해이 사건은 하루가 멀다 하게 터지고 국방장관이 군인인지 정치인인지 모호한 발언들이 이어지면서 안보는 불안하기만 합니다. 919 군사 합의와는 연관성이 없는 사안입니다. 919 합의에 적대 행위를 금지한다는 표현이 있죠? 적대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 개발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비핵화 협상 중에도 핵을 더 만들었다는 북한. 김정은 체제는 언제든 돌변해 도발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 연락사무소 폭파가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목요일은 북한의 기습으로 시작된 6.25 70주년이었습니다. 그 비극에 사과 한마디 없는 북한은 이번에도 전투기 40대를 집결시키며 전투 의욕을 불태웠지만 한미동맹의 상징인 연합훈련은 모두 연기되거나 축소됐습니다. 지난 25일 김관진 전 안보실장은 댓글 공작 사건의 항소심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쟁을 잊은 군대는 그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평화는 강력한 힘에 의해 지켜집니다. 훈련하고 또 훈련하길 바랍니다. 국방부와 60만 장병은 이 노병의 말을 어떻게 들었을지. 오늘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전쟁을 잊은 군대였습니다. 내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아있던 장마전선이 다시 올라오는 건데요. 아침에 제주도에서 비가 시작돼 오후에는 충청 이남 지역으로 확대되겠고요. 저녁부터는 수도권과 강원도에서도 비가 오겠습니다. 대체로 화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지도에 진한 색으로 보이는 지역, 그러니까 동해안과 충청도, 전북과 남해안, 제주도에서는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고 120에서 150mm가 넘는 많고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이번에는 비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더 걱정인데요. 특히 제주와 남해안에서 매우 강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기온은 오늘보다 낮겠는데요. 남부지역은 선선하게까지 느껴지겠습니다. 수요일부터 주말 전까지는 비가 쉬어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